안녕하십니까, 하루맨입니다. 오늘은 메타에 대한 흐름을 자세히 설명드린 뒤 브로치 티어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스타레이드 출시 이후 기어와 다양한 악세서리가 추가되었는데 메타의 가장 중심인 아이템은 당연 루미 이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 이어링과 방관이 5% 차이가 나는데 방관 5% 덕분에 멜터로 만방관을 맞추는 캐릭터들이 꽤 있으니 루미 이어링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캐릭마다 회피기를 쓰는 게 힘든 캐릭이 있고 쉬운 캐릭터가 있으니 이 점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스타레이드의 난이도가 굉장히 악랄한데 피격이 엄청 쏟아지지만 맞을 것과 맞지 않을 것을 분명히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하며 메인 비스타의 파티의 경우는 지옥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배너 실내의 메타를 정반대로 엎었다고 생각하며 혹은 그대로 가고 싶다면 방어적 스펙을 크게 올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스타레이드의 방어적 스펙 요구량이 굉장히 높으며 외반의 방어적 스펙이 전체적으로 폼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방어적 스펙을 올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나마 회피 부분이 가장 단단해질 방법인데 원회피가 1400이기 때문에 방어용 브로치를 전부 회피로 가도 꽤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어윈을 제외하고 1400 만회피를 채우려면 다양한 부분에서 공격적 스펙을 포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연민, 루미 이어링, 회피셋을 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격시 옵션 자체를 전부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높은 스펙 상승으로 인하여 방어용 브로치의 공격적 스펙은 가치가 너무 낮으며 방관을 채울 곳이 너무 많기에 오히려 방관을 크게 올린 뒤 마스터리에서 방어적 스펙을 꼼꼼히 챙기셔서 생존율을 올려보시는 방법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스 세팅의 폼이 아주 크게 올라왔는데 랭킹에선 적당히 좋아졌으며 파티 미스 세팅의 폼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기에 미스 세팅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며 아주 좋아진 건 맞지만 플레이 난이도, 세팅 난이도가 더욱 올라갔기에 굉장히 극한을 달리는 세팅으로 변했습니다. 공격형 브로치 티어표를 보시면 이젠 방관의 가치 하락 때문에 패너의 가치가 낮아져서 메타보다 뒤에 있습니다. 일라이튼이 강제되지 않는 캐릭은 주로 씬을 채용하는데 공격형 브로치에서 가장 희귀한 스탯인 공격속도를 많이 채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알리스타와 벙커버스터는 사람에 따라 가치가 굉장히 다른데 방어형 스펙을 굳이 내리는 벙커버스터의 가치가 조금 낮으며 그 외의 공격형 브로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BSK의 메타의 폼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방어형 브로치 티어표가 굉장히 달라졌는데 엑스텝, 퓨리 등 공격적 방어형 브로치의 폼이 많이 내려갔으며 하이드가 가장 압도적인 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틸러스는 다소 폼이 떨어져서 0.5티어 정도 되겠네요. 엑스텝, 퓨리의 몰락과 함께 공격적 방어형 브로치의 폼이 전체적으로 내려갔습니다. SD가 아닌 다른 세트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BSK의 방어적 스펙인 BSK 노틸러스, BSK 블러가 가치에 비해 폼이 높으며 비격을 안 해도 되는 이베이전도 폼이 좋아졌습니다. 방어형 브로치에서 가장 특이한 게 헬브링어의 티어 진입인데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비스타레이드에서 헬브링어를 채용할 수 있기도 하며 나날이 갈수록 슈퍼하머의 파괴 채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래가치 등 다양한 것 덕분에 3티어 끝자락에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에서 경우에 따라 1티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높은 밸류를 가진 브로치입니다. 기능형 브로치의 티어표 중 가장 인상 깊은 건 피버의 엄청난 가치 상승입니다. 공격형 브로치부터 가장 앞에 브로치가 미스 세팅의 브로치인데 이는 미스 세팅의 폼과 연관지었으며 피버 또한 미스 세팅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쓰이는 브로치입니다. 하지만 미스 세팅이 아니더라도 피버의 폼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상의 FOT의 폼은 여전해서 리콘의 가치는 지켜지고 있으며 상의 씬의 채용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이 리트리트의 1티어 진입인데 물론 미스 세팅의 폼이 합쳐져서 1티어 진입이지만 리트리트 자체는 생각보다 꽤 좋은 폼을 지니고 있습니다. 헬브링어가 미래 가치 면에서 좋은 거에 반해 랩터는 현재 가치 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리스크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일라의 강제성이 덜한 캐릭은 하이 BSK 세트 옵션과 함께 아주 손쉽게 슈퍼하머 퍼센트를 가성비 있게 올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오늘은 브로치 티어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스 세팅의 폼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너무 많은 이유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브로치 티어표에서는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주 미스틱 아카시기 어떤 것이 나오는지 보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메타 바뀜 설명과 미스 세팅 상 하편으로 2주에 걸쳐 설명드리겠습니다.